자, 37번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박집사님은 총성과 데이터에서다. 내용 요약 1번. 박집사님은 당신의 사실을 나열해야 합니다. 자, 내용 요약 1번 했고 2번. 무엇일까? 3번. 모델과 이름, 경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다. PPT 내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과학적 설명의 창의성과 데이터를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학 연구의 창의적 측면을 탐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과학적 설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1번. 2번. 3번. 자, 과학적 상상력은 어떤 역할을 한다? 1번. 2번. 3번. 자, 모델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모델은 곧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내용은? 2번. 3번은? 인식해야 된다. 네 번째, 과학적 설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1번. 2번. 3번. 4번. 패러다임 전환. 오케이. 본문 들어가 봅시다.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자,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 과학적 연구가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서, explanatory tales, 설명적인 이야기들은 뭐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To adhere closely to experimental data. 실험적 통계, 그 데이터지, 그쵸? 실험적 자료와, 면밀하게, 가까이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경험에 특징들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과학적 연구에 관련해서는요, 실험, 설명적인 이야기. 그럼 과학 연구에 관련돼 갖고 뭔가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설명이 뭐냐면은 실험을 해갖고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를 아주 충실하게, 면밀히, 아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이제 충분한 데이터 잘 관리한 거지? 그 아주 자세하게 잘 살펴본 거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적인 또 예측 가능한 특징들, 이런 것들도 그 설명은 밝혀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end에 앞에 나와 있는 to adhere 이거하고 end 뒤에 나와 있는 to illuminate가 병렬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however 시로 가야 되겠죠? This paradigm sometimes conceals the fact that 이러한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이라고는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틀은 가끔가다가 conceals the fact
그 사실을 감추기도 한대. 어떤 사실인지 데니아가 동격으로 쓰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Deeply loaded with creative elements. 여러 가지 창의적인 요소들로 아주 깊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는 거야. 이 창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s and the interpretations of evidence. 연구 과제들의 구성, 그리고 증거의 해석,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요소들로 아주, deeply,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나온 얘기는 어떤 실험적인, 설명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그 설명적 이야기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잘 충실하게 반영한 설명이다. 그런 걸또 이제 기대하는 거죠. 창의성이 있어 없어? 없다지 거기에는. 왜냐하면 실험적인 데이터를 아주 클로즈리 자세하게 충실한 상태야. 게다가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실험의 특징들을 또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설명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가끔가다가 어떤 사실을 숨기는 거냐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은 거기는 그 설명에는 창의성이 없잖아.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 가지 이론들은 deeply loaded with 뭐뭐로 아주 깊이 있게 채워져 있다는 거야. 어떤 요소가 채워져 있냐면 창의적인 요소인데, 설명적 이야기에서 그 설명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 연구 과제를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증거를 해석하는 거. 연구 과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형성해주는 창의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됐어요? 연구 과제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연구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깊이를 연구하고, 그 연구 과제는 구성이잖아. 어느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주는 데는 창의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도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증거를 또 검증할 거냐? 그러니까 증거를 해석하는 것도 뭔가 창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10번에 창의적인 요소들, 크리에이티브 엘리멘츠부터 인터프리테이션스 오브 에비던스는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do not just relate a chronology of facts.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연대기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과학적 설명은 처음에 이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걸 발견했고, 무조건 연대기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영어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러면 뭔데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니까 B번으로 가서, 그러한 것들은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선택되어진 데이터를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 틀을 만드는 이유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지, 그렇지? provide,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뭐를 제공해 주려고 하냐면,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됐죠? 그러려면 틀이 있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들에 대한 틀, 그런 틀을 구성해 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설명들이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도 우리가 서술형으로 밑줄을 쳐놔야 되겠습니다. 서치 컨스트럭션스, 이러한 구성들이 lead A to B, A를 B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틀, 이러한 구성이 우리를 뭐 하도록 이끄냐면,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 문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In particular, thoughts of relations, 특정 종류의 관계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subject matter, 주제,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를 상상할 수 이끌어주고요. And the storylines, 또 they inspire, 그것들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줄거리들이 will provide more effective, 증명될 것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 뭐 하는 데 있어서? Analyzing some features of experience of others. 다른 것들에 비해서 경험의 일부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을 더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구성이 없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융?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있는 문장으로 가서 When we neglect the creative contributions of such scientific imagination and treat models and interpretive explanations as a straightforward fact. 자, 우리가 소홀히 할 때, 그런 얘기죠. 뭐를 소홀히 할 때, neglect는 무시하다 그런 얘기인데, 뭘 무시하냐면은, 이런 과학적 상상에, 괜찮아. 이런 과학적 상상에 창의적인 기여들을 소홀히 할 때, 그리고 여러 모형들, 그리고 해석적인 설명들을 treat A as B, 이런 말이죠. A를 B로 간주하다. 여러 가지 모형이나 해석적인 설명들을 뭐로 간주할 때? 그냥 straightforward, 간단한 사실로만 간주할 때. 더욱 안 좋은 것은 어떤 사실로 간주할 때?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그런 현실로 간주할 때. 그럴 때 우리는 Blind ourselves to the limitations of a given model. 주어진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눈 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이거지요. 무엇을? 잠재력을. 어떤 잠재력?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잠재력. 어떤 상황이야? To which it all applies. 그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해할 잠재력을 알아차리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 A번의 마지막 문장. We can blind ourselves to the limitations of a given model and fail to note its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A situation to which it will applies. 서술형으로 외워두고요. 됐지요? 여기 이제 end에 뒤에 나와 있는 end 뒤에 나와 있는 fail과 end 앞에 나와 있는 blind가 병렬로 쓰였다는 거잘 기억을 해 둡시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